업무에 유용한 엑셀 팁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어마무시하게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쭉쭉쭉 뽑아서 화면에 딱 세팅해 놓고 어떤 업무를 처리하겠다. 바로 필터링에 대하여 공부해 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필터링은 말 그대로 에어컨 필터, 엔진 필터 뭐예요? 찌꺼기 걸러내고 알맹이만 쭉 뽑는 거. 그죠? 바로 그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업무에서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에요. 자, 봅시다. 일단 여러분의 엑셀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도 열었어요. 오,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군요. 네, 바로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합시다. 자, 저는요, 이 문화센터에 여러 강좌에 우리 회원들이 등록을 했는데요. 아, 저는 1호 교실 강좌 수강한 학생 명단 쭉 보고 싶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네, B의 4번지에 마우스를 놓으세요. 전체 범위 안 잡아도 됩니까? 안 잡아도 돼요. 이렇게 놓고 곧바로 여러분은 데이터 리본 누르세요. 띵. 그리고 정렬 및 필터 그룹에 보면은 필터라는 애가 존재해요. 눌러보세요. 단축키 컨트롤 시프트 L 나오죠. 눌러요. 그러면 여러분 목록 단추가 각각의 항목마다 하나씩 생긴 거 보이죠? 그럼 지금 당장 해보죠. 강좌명이 뭐라고요? 1어 교실. 참고로 여기 이용 많이들 하시죠. 근데 이거는 좋은 점이 그 항목이 별로 없을 땐 여기서 고르는 게 좋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모두 선택 빼고 또 1어 교실. 그럼 이렇게 쭉 보면서 1어 교실 여기 있다. 이렇게 체크하면 돼요. 그리고 확인. 1어 교실 수강한 사람들 3명이네요.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이해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저 질문 있습니다. 1어 교실 또는 1어 회화 신청한 사람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우선 먼저 여러분 천천히 갑시다. 이 필터링 결과 보고 어때요? 다시 필터링 처음 상태로 돌아갈래? 이럴 때는요, 여러분 바로 여기 여러분 지우기라는 애가 존재해요. 이거 자 클릭하잖아요. 원상복구됩니다. 아, 그러네. 필터가 해제되진 않고 필터링 결과를 지우겠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1어 교실이나 1어 회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좌명에 아래로 화살표 눌러서 물론 여기서 골라도 돼요. 1어 교실 하나 체크하고 1어 회화 골라도 돼요. 근데 항목이 많으면 이거 고르는데 시간 다 가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텍스트 필터. 아, 네. 텍스트 필터가 있군요. 네. 여기에서 여러분이 포함, 이거를 고르는 게 빨라요. 포함. 그래서 뭐예요? 1어 교실, 1어 회화. 1어로 해당하는 단어는 1어 교실, 1어 회화밖에 없다. 그러면 포함에 1어, 이 말만 들어가면 돼. 이렇게만 쓰면 되는 거예요. 확인? 어때요? 우와, 1어 교실, 1어 회화 다 나오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검색하면 돼요. 자, 다시 여기에서 여러분 필터 해제 또는 요거 지우기 눌러도 됩니다. 이렇게 누르면 나와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또 결제 구분 나오고 수강료 나오는데 우리 수강료를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자, 수강료가 5만원 이상인 데이터만 우리 필터링 해봅시다. 수강료는 5만원 이상이다.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 수강료 아래로 화살표 누르면은 얘는 문자가 아니고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고르는 게 아니죠. 여기서 고른다는 얘기는 딱 15,000원과 똑같은 데이터만 고른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5만원 이상인 데이터만 필터링.
그럼 이상, 이하, 이거는 오로지 숫자 필터에 존재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요거 목록이 어때요? 좀 전에 보셨던 이 강좌명의 텍스트 필터와 구성이 어때요? 똑같아요? 달라요? 딱 봐도 다르죠? 달라요. 자스강유 숫자 필터에서 5만원 이상 뭘 골라야 될까요? 크거나 같다. 얼마? 5만원. 됐습니까? 확인.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이해되죠? 아, 네. 이게 필터링 이러군요. 이해됐습니다. 지우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날짜도 할수 있습니까? 당연히 날짜도 가능하죠. 날짜 데이터도 여러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옆에다가, 조금만 써볼게요. 예를 들어, 수강 등록일자. 등록일자. 이거를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제가 등록일자를, 뭐, 2020년, 뭐, 12월 1일 날 등록했어요. 2020년. 뭐, 12월 5일 날 등록했어요. 2020년, 뭐, 11월 30일 날 등록했어요. 이렇게 제가 썼단 말이에요. 참고로 동그라미 하나가 부족하죠? 자, 이렇게. 됐죠, 여러분? 그러면, 자, 데이터 여기서 제가 아래로 쭉 끌어볼게요. 편의상. 자, 이렇게 끌었어요. 날짜. 나오죠? 자, 그럼 이 날짜 데이터를 필터링 할 때는요. 자, 얘 필터 아직 안 됐죠? 불편한데? 그죠? 얘는 필터가 지금 등록이 안돼 있잖아요. 이럴 때 필터, 다시 한번 필터를 눌러야 돼요. 그죠? 이거 너무 불편한데? 그래서 요새 여러분, 이셀 범위, 셀 주소를 가지고 필터링 하지 않고 표를 이용하여 작업을 합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날짜도 보세요. 날짜는 이거 여러분, 아래로 화살표 눌러서 날짜 필터라고 떠요. 아, 네네네. 날짜 필터라고 뜨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등록한 사람 보고 싶어요. 이렇게. 제가 지금 강의하는 날짜 전후로 해서 얘가 이전, 지난주에 등록한 사람들을 조회를 한 거예요. 우와, 똑똑한데?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됩니까? 이게 날짜 필터예요. 와, 대단한데요? 예.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즉, 자동 필터. 우리가 이 필터를 자동 필터라고 불러요. 그리고 실제로 업무에서 이거 많이 씁니다. 그리고 여기 어드밴스드 필터, 고급 필터는 이 자동 필터에서 미처 해결하지 못하는 아주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게 고급 필터예요. 우리는 자동 필터만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되죠, 여러분? 아,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각각의 데이터 성격에 따라 텍스트, 날짜, 숫자, 이것이 다 다르다는 거로군요. 필터 내용이. 그게 결론이에요. 자,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보세요. 이거 필터를 해제 제가 해볼게요. 자, 해제했어요. 해제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등록일자 없애보세요. 왜요? 도움이 안 되거든요. 삭제.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번에는 B의 4번지에 클릭을 해봅시다. 네. 자, 그리고 필터링을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언어 있죠? 영어, 일어, 회화. 이렇게 언어 과정의 강좌들이 있습니다. 그런 강좌만 일단 필터링을 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언어만요? 예.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언어는 참고로 어자가 들어가더라 이거예요. 그죠? 중국어, 영어, 일어. 그죠? 그래서 필터에서 강좌명에서 뭘로 필터를 해요? 텍스트 필터에서 뭐? 아, 포함 이거 고르면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단어를 포함하면 돼요? 맞아요? 확인? 와, 다뜬거 봐요. 그죠? 자, 이 중에서 여러분, 우리 이제 멀티플 조건이에요. 다중 조건이요. 즉, 강좌명이 이렇게 언어 강좌이면서 필터링을
요거 이면서 수강료가 4만 원 이상인 것을 골라보자 이겁니다. 아, 그러니까 언어 강좌 중에서 4만 원 이상이요? 예. 그러면 필터링한 결과에서 한번더 필터링 들어가면 돼요. 아, 수강료가 4만 원 이상. 어떻게요? 숫자 필터에서 크거나 같다. 얼마? 4만 원. 엔터 꽝. 어떻습니까? 오, 잘 나오네. 바로 이거예요. 이해됩니까? 예, 요거 먼저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쭤볼게요. 이거 필터링한 결과 있잖아요. 예. 이 필터링한 결과를 여러분이 어디 다른 곳에 복사를 해서 붙여넣는다든가 이런 작업들을 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업무에서 가장 그 애를 먹는 게 어떨 때는 이게 복사가 제대로 잘 돼요. 근데 어떨 때는 필터링에서 제외된 애들 있죠. 이 중간에 필터링 안된 애들, 그런 애들까지도 복사가 돼서 굉장히 업무를 꼬이게 하는 그런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면, 이 필터링된 내용을 내가 복사하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 여러분, before, 여기서부터, 여기 GA22까지, 일단 복사할 거죠. 따라서 컨트롤 시프트 해서 오른쪽 아래,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요. 지정을 하고, alt 세미콜론. alt 세미콜론이 뭔데요? 네, 바로 여러분, F5키 누르면은 그 이동 옵션 뜨는 거 아시죠? 예, 네, 이동 옵션 들어가면은 화면에 보이는 셀만. 아, 이거요? 예. 네, 근데 얘는 쓰임새가 높아요. 여러분이 부분합을 작업을 했다든가, 또 필터링을 했다든가, 숨기기 작업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작업을 할때 화면에 그냥 나타난 그 결과만 어딘가로 복사하고자 할 때, 화면에 보이는 셀만, 요거에 선택합니다. 아, 근데 요거 업무에서 많이 쓰니까, 단축키, Alt하고 세미콜론이에요. 아, 이렇게 눌러도 되고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이 이동 옵션 눌러서 화면에 보이는 셀만 이걸 선택하는 것보다 Alt 세미콜론 누르면 더 빠르겠죠? 예. 네. 이렇게 선택을 하고 Ctrl C 누르면 돼요. 이렇게요. 됩니까? 예, 네, 이렇게. 그리고요. 새로운 워크시트 연 다음에 컨트롤 V 눌러보겠습니다. 딴딴.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와요. 어때요? 이해됩니까? 예, 네, 이 방법을 이용하세요. 아, 단축키도 그거 되는 거예요? 예, 네, 제가 좀더 빠르게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자, 우선 이거 지우고. 내한 가지인데 확실하게 보여드리죠. 자, 우선 요 내용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일단은 범위를 잡아요. 띵. 그 다음에 Alt 세미콜론 눌러줘요. 눌렀습니다. 화면에 이렇게 모양. 그 다음에 Ctrl C 번쩍이 돌아가요. 그 다음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클릭하고 Ctrl V. 어때요? 똑같네. 이해돼요? 요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필터링 하면서 또 요새는 또 이런 거 여러분 여기 원본 자료 2라고 제가 만들어 놨는데요. 요새는 여러분 이 데이터 필터링 작업을 할때 이렇게 이미지가 함께 들어있는 경우 이런 데이터가 많단 말이에요. 특히 내가 뭐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그 각각의 제품별로 그 재고 데이터 현황 이런 거 조회해야 된다. 그 사진들도 함께 데이터에 들어있다. 아, 필터링이 잘안 돼요. 머리 아파요. 이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자, 직접 보여드리죠. B에서 아번지에 놓고 데이터에서 뭐예요? 필터해야지, 필터. 자, 강좌명. 1호 교실로 제가 보죠. 그래서 1호 교실 수강한 사람들 보자. 확인 누르면 이렇게 돼요. 아, 얘네가 진짜 필터가 얘네가 안 없어지고 그대로 뜨네?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또 일일이 지우는 분, 예, 지금 여러 그 부류가 있는데, 예, 아니란 얘기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다시 지우기 눌러서 모든 데이터 나타나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면, 그 홈탭에 가면은 찾기 및 선택, 개체 선택이 존재합니다. 보이죠? 여기서 범위를 다 선택을 해요. 이미지를요. 예, 네, 이렇게 다 됐어요. 이렇게 지정을 하고 나서 곧바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자, 다시 한번 오른쪽 누르면 개체 서식이 존재해요. 개체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뭐 이렇게 메뉴가 뜨는데 이건 꾸미는 거고, 자, 쭉 오면은 여러분 뭐가 있냐면 세 번째 크기 및 속성이 존재하고요. 속성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위치와 크기를 한꺼번에 변하게 해라. 여기에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걸 자꾸 간과를 하세요. 그럼 되나요? 예, 됩니다. 자, 보여드리죠? 바깥에 클릭, 찾기 및 선택에 개체 선택 해제하고, 자, 눌러보겠습니다. 강자명, 나 1호 교실 체크 다 빼고요. 1호 교실 체크하고 확인. 어떻습니까? 아하하, 되네. 이렇게 필터링 하세요. 자,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원본 자료 시트로 돌아갑시다. 자, 돌아가서 여러분, 이 필터링 작업을 할때 우리가 정렬과 필터링 작업을 보다 일목요연하게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그 방법은 먼저 일단 이 필터링 된거 있죠? 요거 해제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어떻게요? 이 필터 메뉴 보이세요? 요거 누르면 돼요. 띵. 이렇게. 다 나오죠? 그럼 이 상태에서 삽입 메뉴에 리본, 표그룹의 표. 요걸 눌러주면 정렬과 필터링 작업이 완벽해요. 확인! 어때요? 모양상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그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표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필터링을 한번 보여드리죠.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에서 강좌명이, 네, 바로, 어를 포함한다. 어떻게 한다 그랬죠? 포함해서, 확인.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 어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옆에 이 사람들, 이 언어 강좌를 들은 이 사람들 있죠. 요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뭘 표시를 하고 싶냐면 여기다가 이 필터링 된 결과에 등록 일자를 쓰고 싶은 거예요. 등록 일자, 이렇게. 정말요? 네. 이렇게. 어때요? 우와, 여기도 필터링 목록 단추가 생기네. 자동으로? 예, 네. 이렇게 돼요. 그럼 등록 일자를 이 사람들 모두 12월 7일 날 등록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자, 보세요. 2020년, 아, 그냥 제가 쓰죠. 2020년, 12월 7일 날 등록을 했다. 썼습니다. 자, 엔터 꽝 치고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 애를요, 이 필터링 된 결과물에다가만 요 등록 일자를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클릭하고 복사를 해줍니다. 컨트롤 C. 이렇게.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건 붙여넣기, 이제 이게 중요한데, 이 필터링 된 결과에만 등록일자 요게 들어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범위를 지정합니다. 이렇게 지정을 하고, 아, 요 보이는 셀에만 붙여넣기를 해. 보이는 셀만 Alt, 세미콜론 눌러주고, 컨트롤 V 눌러줘요. 와, 그러면 등록일자가 하나 만들어진 겁니까? 네.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이, 이 필터를 이제 제가 강좌명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걸 눌러서, 강좌명에서 필터 해제 눌러보겠습니다.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와! 네, 이렇게 돼요. 즉, 필터링 된 결과에만 여러분이 특정한 어떤 데이터열을 하나 더 만들고, 뭔가 내용을 쓰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와, 그대로 유지가 되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또 대단한 거는
등록일자, 우리가 새로 만든 이열 있죠? 얘를 가지고도 자체적으로 여러분이 뭘할수 있다? 예, 필터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예, 갔다. 12월 7일 등록한 거다 찾을래? 2020? 12월 7일. 이렇게 여러분이 쓰면 되는 거예요. 확인? 데이터가 안 나오죠? 제가 날짜를 쓸때 잘못 쓴것 같죠? 자, 다시 한번 해보죠. 자, 같은, 요거 고르게끔 나오죠? 날짜 선택 이렇게 나와요. 12월 7일 고르세요. 띵. 됐습니다. 확인. 나오잖아요. 이해 됩니까, 여러분? 예.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필터링을 할수 있다는 거. 일반 셀에서도 이거 되는 겁니까? 하면 하죠, 여러분. 예. 네.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 가장 업무에서 힘든 게, 필터링을 일단 했단 말이에요. 예. 네. 필터링을 했는데, 그 옆에 하나 또, 뭐, 하나 뭐라고 쓰고, 옆에다가 열, 뭔가 필터링 된 곳에만 뭔가 데이터를 더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잘안 돼서, 엄청난 시간을 할애해서, 작업들을 이렇게 돌아가는 길을 많이 선택들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빠르다는 거, 아울러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 필터의 가장 기본적인 필터링 방법 알려드렸고, 이미지도 같이 아울러 필터링하는 방법까지도 알려드렸습니다. 꼭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공백 데이터만 여러분이 촉촉촉 뽑아서 필터링하고 싶어요. 또는 보다 세부적이고 다양한 조건을 그 이용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필터링하고 싶습니다. 네, 이럴 때 바로 엑셀의 고급 필터 기능을 이용하는데요. 그 방법 함께 익혀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엑셀, 네, 열어주시기 바래요. 자, 제가 엑셀을 열었는데요. 이와 같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왕, 데이터 많다. 그죠? 자, 일단은 우리가 익히려고 하는 고급 필터는 도대체 어떤 거냐면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복잡한 조건으로 필터링 할수 있는 옵션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복잡한 조건, 이 말이 키워드예요. 즉, 보세요. 일반 필터는요, 바로 이거죠. 컨트롤 시프트 L.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 나는 성별이 여자 고객. 그러면 성별 항목에서 여러분이 텍스트 필터에 같음, 같지 않음, 시작, 끝. 어때요? 모든 조건식에 대한 내용을 엑셀에서 미리 만들어 두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은 여기에다 어때요? 여자 고객이니까 여. 이렇게 고르고 확인만 누르면 필터링이 끝난단 말이에요. 정말 간편하죠. 이것이 바로 자동 필터, 우리가 얘기하는 엑셀의 기본 필터예요. 자, 필터 해제. 그럼 고급은 뭐가 다릅니까? 네, 고급은요. 그 엑셀의 기본 필터와는 다르게 가장 핵심이 되는, 필터링의 핵심이 되는 게 조건식이잖아요. 그 조건식을 사용자가 직접 예, 만든다는 게 달라요. 그리고 필터링 된 결과를 얘는 항상 그 원본 데이터 위에 덮어 씌우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필터링 된 결과를 다른 곳에 복사하고 뭐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고급 필터는 필터링 된 결과를 원본 데이터 위에 덮어 씌울 수도 있고 전혀 다른 곳에 예, 필터링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정말요? 네, 그게 돼요. 제가 보여드리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방금 전에 필터에서 했던 것처럼 성별이 여자인 고객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만 바로 필터링해서 여기 이 밑에다 표시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필터링한 결과 뭐뭐만 얻고자 한다고요? 이름하고요. 원본 데이터만 별도로 이름,
생년월일, 아, 생년월일, 그 다음 뭐라고요? 성별, 전화번호. 나는 전체 원본 데이터에서 여성 고객만 따로 뽑아서 여기다 결과를 표시하고 싶습니다. 이해되죠? 이렇게 할수 있군요. 네. 그럼 조건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조건은 이 비어있는 공간에 한번 써볼까요? 그럼 여러분 핵심 조건이 뭐예요? 참고로 고급 필터는 우리가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와, 다 우리가 하는군요. 네. 그럼 성별이 여자죠. 참고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요 필드 이름 있죠. 요것을 이용해서 얘가 그 데이터를 필터링 함으로 정확하게 써줘야 돼요. 성별이 이렇게 엔터 꽝. 성별이 여. 따라서 여 엔터 꽝. 따옴표 안 합니까? 안 해요. 이렇게 쓰고 엔터 꽝.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전체 데이터에서 성별 필드 값이 여. 요 여라는 것을 만족하는 조건을 찾아서 그것에 이름,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필드의 데이터만 보여줘라. 이거죠? 자, 엑셀에게 명령을 합니다. 자, 원본 데이터 B3에 마우스 위치하고,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방향키, 아래로 방향키. 원본 데이터 범위 지정되죠? 자, 정렬 및 필터 그룹에서 고급 눌러줍니다. 번쩍이 돌아가요? 다른 장소에 복사 눌러줍니다. 자, 다른 장소는 뭐냐면 원본 데이터의 필터링 결과 뿌릴 거 아니니까. 자, 다른 장소 조건식 조건 범위 클릭합니다. 조건 범위는 어디예요? 바로 성별이 여. 아, 여기서부터 잡는군요. 네. 그다음 복사 위치 보이십니까? 복사 위치는 요 데이터, 필터링, 요 조건에 만족하는, 이 원본에서 이것에 만족하는 이 범위의 항목들만 결과를 여기 아래로 뿌려줘. 이 뜻입니다. 확인. 결과 나올까요? 두두두두두. 어때요? 와, 나왔네. 바로 이겁니다. 우리 그냥 기본 필터에서는 어때요? 항목 그냥 원본 데이터에 그대로 덮어쓰기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터링 결과에서 마음에 안 들면 복사해서 또 필터링 그 마음에 안 들면 해당하는 열 숨기고 추가하고 이렇게 했었죠. 얘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훨씬 간단하죠. 아, 그러네요. 이거예요. 이게 바로 필터링. 자, 그러면 어디 여러분 조건식을 좀더 다양하게 써보는 연습 이제 필요하겠죠? 이해가 됐으니까요. 자, 필터링 결과에서 이름,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요거 냅두고 이 밑에 내용 다 없애버리죠. 이만큼을요? 네. 자, 삭제합니다. 오른쪽 눌러서 그냥 삭제. 이게 빠르겠죠? 자, 이번엔 성별 여 이걸 지워볼까요? 자, 지웁시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 성별이 남자예요. 성별이 남자 고객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 가입 일자 보이세요? 예, 네, 성별이 남자 고객이면서 가입 일자가 2020년 8월달 이후에 가입한 사람만 필터링 하려고 해요. 참고로 여기다가 이름, 생년월일, 성별, 가입일자를 제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결과가 나오게 할 거예요. 그럼 제가 내세우는 조건이 뭐였다고요, 여러분? 성별이 일단은 남. 그죠? 그러면 조건식을 여러분이 직접 써야 돼요. 성별, 엔터, 꽝. 뭐라고요? 남. 이렇게요. 성별이 남. 이고죠? 예, 남자 고객 중에 이 뜻입니다. 2020년 8월달 이후에 가입한 사람, 8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사람.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입일자 바로 옆에다가
아, 필드 이름을 쓰는군요. 네. 가입 일자가 2020년 8월 1일 이후. 그러면 8월 1일 이후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날짜도 숫자와 똑같습니다. 크거나 같다. 2020 빼기 8 빼기 1.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와, 정말요? 네. 이렇게 쓰면은 요거는 and예요. 즉, 성별이 남자이면서 가입일자 2020년 8월 1일 이후. 그럼 여러분, 제가 이거를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한줄 아래로요? 네. 이렇게 쓰면은 의미가 달라져요. 성별이 남자이거나 이런 뜻이에요. 그럼 남자 고객이 아니어도 가입일자가 2020년 8월 1일 이후면 된다. 즉, 이렇게 조건을 쓰면은 OR 조건이에요. 또는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죠. 우선, 요렇게, and, 나란히 쓰면 and예요. 그러면 필드 이름은 이렇게 무조건 나란히 쓰고요. 예, 맞아요. 자, 조건 요거 이해됩니까? 요게 뭐라고요? and 조건이에요. 두 조건을 모두 만족했을 때 그들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 가입일자를 표시해 줘라. 이해돼요? 자, 그럼 해봅시다. 자, B3에 커서 놓고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방향키 아래로 방향키 범위 지정됩니다. 그다음 고급에서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야. 조건 범위는요. 네, 바로 성별부터 가입일자 2020년 8월 1일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요. 그다음 필터링 결과는요. 이름, 생년월일, 성별, 가입일자. 됐어요? 확인. 답이 나올까요? 나왔네요. 됩니까? 8월 1일 이후에 고객들만 나왔어요.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 조금 더 욕심이 생기지 않아요? 어떤 욕심이요? 자, 일단 얘를 지워보겠습니다. 또 지워요? 아, 지워야죠. 자, 삭제. 데이터가 제가 처리하는 데이터가 1000건이에요. 근데 필터링 결과를 천줄 밑에다가 표시를 하려면 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이 필터링 결과를 다른 시트에 표시를 하면 안 되나요? 예를 들어 B의 5번지에다가요. 이름, 성별, 생년월일. 그다음 뭐 여기에다 가입일자? 저 이렇게 표시, 필터링 아예 이 다음 시트에 표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 안 돼요? 해볼까요? 자, 봅시다. 자, 범위 잡고요. 고급에서 다른 거 아무것도 건드릴 필요 없죠. 다른 장소에 복사만 누르세요. 그리고 어디? 퀘어 시트 2에 이 결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잡았습니다. 확인. 에러 떠요. 뭐라고 떠요? 필터링 된 데이터는 현재 시트에만 복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아, 안 되는구나. 에이, 포기하자. 포기해. 이러거든요. 포기하면 안 돼요. 왜요? 이런 이유 때문에 필터링을 여기서 한 다음에 그 내용을 필터링 결과 복사해서 다시 어때요? 복사 또는 이동 해가지고 다른 시트로 갖다 붙여넣기를 하는데 시간 낭비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조건을 여러분 아예 여기 위에다 크게 만들까요? 아예 여기가 조건란이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자, 조건란을 하고 C의 2번지에다 조건을 써볼게요. 제가 뭐라고 쓸 건데요? 예를 들어서 뭐 이름이 고시성을 가졌다. 참고로 고시성을 가졌다 하면은 뒤에 만능 문자 별표를 붙이면 돼요. 이러면 고시성을 가진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성별이 남자인 사람. 됐죠? 그럼 뭔 얘기예요? 고시성을 가진 사람들 중에 남자. 맞아요? 예, 네, 그런 사람만 뽑아서
그 사람의 뭐. 자, B에 6번지에다 답을 뿌려보죠. 그 사람의 이름, 성별, 전화번호 알고 싶다.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럼 결과가 여기 나와야 되죠. 이렇게 여러분이 먼저 조건식을 딱 쓰는 거예요. 아, 그리고 어떡해요? 그래도 에러가 날것 같은데? 과연 그럴까요? 자,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먼저 조건을 써놓고 곧바로 여기서 필터를 실행합니다. 여기서요? 네. 데이터에서 고급. 이렇게 들어가요. 아, 원본 데이터가 없는데? 그렇습니다. 자, 목록 범위 보이세요? 원본 데이터 어디 있지요? 회원 목록에 여기서부터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아래 됐어요? 조건 범위는 어디 있습니까? 조건 이거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 여러분, 원본 데이터에 필터링 결과 붙여넣을 거 아니죠? 어디? 바로 요 장소에 필터링 결과가 나와야 해요. 따라서 다른 장소에 복사 누른 다음에 복사 위치 어디입니까, 여러분? 예, 맞아요. 바로 요 내용 땅땅땅. 됐어요? 확인. 어떻습니까? 우와, 답 나오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데이터는 여러분이 요렇게 다시 한번 뭐 지정하고 내용은 써주면 되죠. 뭐라고요? 예, 바로 남자 고객 중에 뭐 이름 뭐 이렇게 그죠? 이렇게 뽑아내면 돼요.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필터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이해가 되죠? 그럼 만약에 제가 이걸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쓰면요? 아, 한 박자 아래로 내려갔네? 네, 이렇게 쓰면 어떤 내용이죠? 성이 고씨성을 가졌던가 또는 고씨성이 아니더라도 성별이 남자. 그죠? 그럼 보세요. 이러면 and가 아니라 or이에요. 이 조건을 만족하던가 아니면 이 조건을 만족하던가. 돼요? 자, 그럼 어디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한다고요? 예, 바로 데이터의 고급. 자, 다른 장소에 복사 맞죠? 원본 데이터 범위만 잡아주세요. 원본 데이터 뭐라고요? 바로 요 데이터 B3부터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방향키 아래로 방향키. 그 다음 조건 범위는 어디예요, 여러분? C2부터 D에 4번지. 복사 위치는요, B6에서 D6. 맞아요? 확인. 어때요? 우와, 정말 고시성이 아닌데도 나왔네요? 왜? 성별이 남자이니까. 아, 그렇군요. 이렇게 여러분이 조건을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자, 요 데이터 이제 지우겠습니다. 필터링 결과 삭제. 자, 이번에는 우리 이런 조건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데이터가 지금은 19건밖에 없지만, 그 데이터 중에서 제가 한 1000건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그 생년월일 데이터가 되게 중요한데요. 생년월일이 빈칸인 애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데이터를 일일이 찾아서 뭔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공백 데이터를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공백 데이터만 찾는 거 한번 해봅시다. 이럴 때는 여러분, 여기요. 시트 2에서 할까요? 공백 데이터 찾는 거. 그럼 여러분, 공백이라는 거는 생년월일 데이터 중에 공백이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죠? 예. 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요. 그, 공백이다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함수로 표시를 할수 있습니다. 공백을요. 예. 네. 빈칸, 이거 공백을 표시할 때는, is blank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is blank.
블랭크가 비어있단 얘기죠. 즉 공백이다 이런 뜻이에요. 가로 열고 자 뒤에 4번지 한번 클릭해 볼까요? 가로 닫고 엔터 치면 여러분 얘는 공백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엔터 치니까 뒤에 4번지는 공백이다. 거짓말. 공백 아니야. False. 이렇게 떠요. 됐죠? 그럼 이번에는 D의 9번지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엔터 쳐볼까요? 어때요? 그래, D의 9번지는 공백이다? 그래, 공백이야, 투로.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바로 이 성격을 이용해서 조건식을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고급 필터에 함수를 쓸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함수를 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 위에 이때 중요한 거는 필드 이름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요? 이게 조건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식을 쓰는 거기 때문에 필터링을 위한 조건식에 수식을 쓸수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냥 여기다가 뭐 조건식 이렇게 여러분이 쓰던가 아니면 크리테리아 C 뭐 이렇게 쓰던가 여러분이 업무상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수식이니까 뭐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조건은 뭐예요? 저는 생년월일이 빈칸인 애만 찾아서 그 이름, 성별, 생년월일, 그 다음에 전화번호, 이걸 가지고 오려고 해요. 됐죠? 그래서 이 고객한테 전화를 해서 문자를 보낸다든가 해서 데이터 조금만 수정해달라고 문자를 보낸다든가 뭐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잘 보세요, 여러분. 일단은 조건식에다가는 함수 이름이 뭐라고요? is blank 이렇게 쓰란 얘기예요. 가로 열고 어떤 거가 회원 목록 시트에 생년월일 D4. 그럼 얘가 알아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데이터 그 공백인지 아닌지 체크하는 겁니까? 해요. 네. 자, 이렇게 하고 가로 닫아요. 자, 그럼 여러분 is blank 회원 목록 D4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어떻습니까? 얘는 참이다, 거짓이다 나오거든요. 예. 그럼 여기가 참인 결과만 필터링해서 뿌려주게 돼요. 정말요? 네. 자, 그럼 어디 우리 필터링 결과 볼까요? 자, 데이터에서 뭡니까? 고급. 그 다음에 다른 정세 복사할 거죠? 목록 범위는요? 원본 데이터 B3부터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방향, 아래로 방향. 조건 범위는 무엇인가요? 네, 바로 C2부터 C3. 복사 위치는요? B의 6번지부터 E의 6번지까지. 됐어요? 확인. 어떻습니까? 와, 생년월일 빈칸 애들이 나오네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필터링의 조건식으로 함수를 쓸 수가 있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 데이터에서 평균보다 더 크거나 같은 애들만 필터링을 해달라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도 능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급 필터의 조건식으로 함수를 쓸수 있다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방법 알려드렸으니까 꼭한 번씩 실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